오늘은 당뇨 및 성인 질환에 쓰이는 오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디는 산뽕나무나 뽕나무의 열매로 오들개와 상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신선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만병의 근원을 없애준다의 불로장생의 신약으로 통합니다. 약효도 매우 뛰어나 꾸준히 장복하면 뚱뚱한 사람이라도 여여 보이기까지 하고 육체 피로와 의욕저하 무기력증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맛은 달고 성질은 차가우며 간과 심폐경의 작용에 눈을 맑게 하고 나이로 기가 먹었을 때 잘 들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요 성분으로 항산화력이 토코페롤의 7배에 이른다고 하며 당분과 사과산 각종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또한 눈을 밝게 하는 안토시아닌이 포도 23배나 되며 철분은 복분자 7배로 밝혀져서 강장제로 많이 쓰이고 신장의 오작동을 이롭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혈압을 낮추어주는 성분이 뽕잎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며 혈당을 떨어뜨리는 DNA 성분도 매우 풍부합니다. 최근 실험에서는 제2형 당뇨와 19고혈당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양리학 실험에서 오디 추출물을 통해 제2형 당뇨와 19고혈당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식후에 많이 발생하는 고혈당은 제2형 당뇨병 초기 진단과 당뇨합병증의 중요한 바이오마커, 즉 몸 안의 변화 중의 한 요인이 됩니다. 오디를 섭취했을 경우에 소장 및 췌장에서의 탄수화물 소화의 속도를 방해함으로써 19고혈당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고혈당 수치는 정상 대조군보다 오디 열매 추출물에서 유의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당뇨 포도당 반응에 대한 복선화 면적 감소 효과에 관련이 뚜렷하게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디 열매는 당뇨 대 스타활성에 강력한 억제제가 될 수가 있고 식후 고혈당을 완화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열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영양학회에서 실험 21일 동안 추적한 혈당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였고 당뇨 상태에서 당과 지질대사 개선 효과가 높게 나와서 항산화 효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당뇨병 인지에게 오디를 4주간 투여했을 경우에는 몸무게와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연구 결과로부터 오디는 당뇨합병증을 억제하기 위한 식품원료 및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오디를 생으로 씹어 먹거나 녹즙을 내어 식후 30분에 한 잔씩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건조시켜 산재나 한재로 장기간 응용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 전북대학교 연구에서는 고지혈증과 심장혈관병 항염증 활성, 비만 죽상동맥경화 등의 중년 남성 26명을 대상으로 오디 추출물로 관찰하였습니다. 이들 26명은 열매 추출물을 4주간 점심시간에 섭취시켜서 섭취 전후의 인체 측정과 산화 스트레스 점수 및 혈청지방질 프로파일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혈관병 위험을 가지고 있는 26명의 염증과 고지혈증, 동맥경화 비만 등의 각종 지표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폐경을 앞둔 여성에게 폐경 전후로 지속되는 골손실 가속화 등의 문제점을 오디로 실험해서 좋은 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신라대학교에서는 인위적 폐경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난소절제 실험에서 골손실의 유무를 결합조직 중의 함량 변화를 통해 그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난소절제 후 오디 추출물 투여에 의해 폐조직과 연골조직에서의 콜라겐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중 연골조직에서는 콜라겐 함량의 저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한편, 피부조직에서도 콜라겐 합성량이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과적으로 오디 섭취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콜라겐 유산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어 폐경으로 인한 장애 및 부작용을 감소시켜 줄 것으로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오디는 보통 6월에 검게 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생으로 바로 먹을 수가 있고 주스와 효소 잼 등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건조 후에는 가루나 환을 만들어 먹지만 구입해 먹는 것은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직접 산에서 따서 녹즙을 내어 먹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다른 약재와 배합하지 않아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술에 담그어 오디주를 만들어 마시면 최고의 천연 비아그라주가 됩니다. 특히 발기부전으로 정력이 딸리신 분들의 양기를 충만시켜 빠른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술은 약간 빨갛게 덜 익은 열매로 담그는 게 좋고 맛과향을 더하기 위해서 매실이나 석류주와 배합해 마시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오디는 차가운 성질이 강해 수족이 차갑거나 대변이 묽고 회수가 많은 사람은 복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과다 복용 시에 소화불량과 복통 심한 설사 증상이 따를 수가 있으니 용량을 잘 지켜서 소량씩 꾸준히 드시는 게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